고강의 간사 박승중 의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장악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좌파 숙주 민언련에 대해서 기부금 사용처를 조사하고 법인세법 등에 따라서 엄단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련이 스스로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좌편향 정치단체일 뿐입니다.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좌편향 정치단체일 뿐입니다. 그동안 TV조선 재승인 조작, 또 MBN 저지 국민감사 청구, 또 2017년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등등 이런 많은 데다 관여돼 있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서 정치 사안 사안마다 보수 진영을 끝도 없이 공격한 것만 봐도 쉽게 그 정치 성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언련 핵심 인사인 이효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문정부 5년 동안 방송 관련 핵심 요직에 포진돼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했으며 현재도 민언련 출신 수십 명이 KBS, MBC, YTN, 연합뉴스 TV, TBS의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 등을 장악해서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YTN 시청자위원회 땡땡 민언련 미디어위원이었습니다. 그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유일임 위원장의 방심위 파행 운영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 예상한다. YTN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방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입장을 전하면서 핵심 쟁점을 심층 취재해 주길 부탁한다며 YTN에게 일반적 의견 제시가 아닌 방송 편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했고 YTN 보도국장 또한 이에 화답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민언련이 민주당에 기생하며 그동안 받은 기부금이 지난해까지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2014년 2억 7천만 원에 불과했던 기부금이 문정부 초기 2017년에 11억 4천만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민언련이 보수 진영을 공격하면 할수록 기부금이 늘어난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권이 민언련을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문제는 기부금 대부분을 여기 보면은 언론 개혁 활동비 또뭐 회원 참여비 등 연대 활동비 등 애매모호하게 신고해서 기부금 사용처를 제대로 모르게 뭉뚱거려 버렸습니다. 특히 언론 모니터링을 위해서 나중에 자료는 다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언론 모니터링을 위해서 보면은 2018년에 1만 명, 2019년에 1만 명, 2020년에 4,704명, 2021년에 4,703명, 2020년 3,728명 등총 3만 3천 명에게 기부금 16억 6천만 원 이상 수십억 원을 그래 퍼주듯 사용했으며 목적도 알수 없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교육비로 KBS 최경영에 2,700만 원을 지급하다가 수혜자를 바꾸는 등 불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법 위반 상도 명확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6년 8억 4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의 12개월 전체를 지급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신고해서 사용처를 알수 없게 했고 2022년에는 기부금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 사업비란 명목으로 수혜인을 300명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민언련이 명백하게 상속세법,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5항 8항에 따라서 기부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단체를 지정 취소까지 할수 있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민언련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방송 관련 요직을 장악한 민언련 인사들이 중립성을 잃고
민주당 꼭두각시 역할을 계속하려거든 지금 당장 모두 사퇴하라. 또 관계기관 서울시 기재부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요직에 포진되어 있는 민언련의 정치 행위를 뿌리 뽑고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낱낱이 조사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